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K사인입니다. K사인이 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이런 전자결제와 관련된 간편결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앞서서 애플페이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페이코와 관련해서도 오늘 또 이슈가 좀 있어요. 네, 우선은 보안 솔루션 업체이다 보니까 오늘 페이코가 이제 고객 서명키가 유출됐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이 있었다가 지금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지갑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CBDC 관련주로도 묶여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그리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의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회사죠. 지금 센즈랩이 상장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는 IPO,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최근에 시세 분출을 만들었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K사인 그리고 센즈랩 두 회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멀웨어즈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그러게요. 있는데, 보안 침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맥락을 6하 원칙하에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일목요연하게 왜 해킹이 발생했고 그 원인은 뭐고 그 주체의 목적은 왜인지, 앞으로 비슷한 어떤 패턴의 해킹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떤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산업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솔루션을 보시면, 보안 솔루션을 보시면 뭐 장비라든지 뭐 센서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것들은 사실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상관관계 등을 조금 파악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보라고 하고, 여기에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조금 인공지능과 닮은 성격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위협 인텔리전스가 쓰일 수 있는 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나 테마가 좀 엮이면서 K사인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쨌든 좀 상승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차트를 보면 주가 한없이 떨어지다가 지난주부터 좀 불이 붙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흐름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CBDC라든지 뭐 CBDC 대장주로 치면 한네트가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한네트의 수급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K사인 조금 보안 솔루션 업체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주가가 조금 시세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급등 뒤에 조금 눌림을 주면서 다시 재급등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주선 위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번에도 조금 거래량을 조금 더 동반해서 분출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2,200원대, 2,000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지금 접근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과거 이제 차트 모습처럼 눌림을 줬을 때 접근해 볼수 있는 것은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K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 솔루션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뭐 루나도 그렇고 테라도 그렇고 뭐 FTX 사태가 상당히 불거졌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해킹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각국들이 이제 세계 뭐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CBDC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화폐가 이제 안정성을 가지려면 뭐 안정적인 어떤 통화 금액이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K사인이 가지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회, 경제, 뭐 문화, 뭐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또한 마찬가지고 보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에서 K사인의 어떤 기술력이 조금 부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머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